중요한 거. 귀신에 의한 장난이냐. 내 집안에 지방령이 살아. 귀신하고 동침? 네네, 같이 사는 거죠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요. 네. 원인입니다. 원인이 따로 있는지. 자, 여러분, 네. 가위 눌림이란 게 있어요. 가위 눌림은 뭐냐? 의식은 살아 있는데 육신은 말을 듣지 않는 거. 그럼 이해하기 쉽겠지. 네. 내 머릿속에서 의식은 명확히 있는데 내 몸이 말을 안 들어. 그게 가위 눌림 현상이죠. 근데 가위 눌림은 왜 생길까요?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잠자리가 어디였냐에 따라 달라. 어느 장소에, 어느 위치에, 어느 포인트에 네. 내 잠자리가 정해졌느냐. 그러니까 이제 머리 방향이 어디고 발 방향이 어디고 다 들어간 거야. 네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위치가 정해졌느냐에 따라 다르고 이 말은 밑으로 수맥이 흐르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 흔하게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 핸드폰 전파에 뭐 그거 주파수 쏘는 거 안테나 뭐 이런 게 밀집되어 있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전자파에 의해서 두통이 오거나 내가 악몽을 꾸거나 여러 가지 증세가 또 나올 수도 있어. 왜? 허약 체질은.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인데 찌뿌둥해 그냥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. 근데 몸이 허약한 사람은 그 전자파의 파장에 의해서 밤새 설치거나 가위를 눌리거나 악몽에 시달리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무기력증이 나오게 되죠. 네. 요거는 풍수지리에 해당되는 상황인 거야. 가위 눌림이. 그 다음에 중요한 거. 귀신에 의한 장난이냐. 내 집안에 지방령이 살아. 귀신하고 동침? 네, 같이 사는 거죠. 우리 같이 살아요, 행복하게. 자, 귀신이 그 집에 지방령으로 박혀 있는 귀신이 있고, 우리 집안에 멀쩡하던 조상님 전에서 산소탈이 나거나, 산소를 건드려 놓고, 갑자기 어느 분이 자살을 하거나, 갑자기 급살로 돌아가시거나, 이러한 상문을 타고 있을 때, 네. 이 당사자는 또 신가물이 쎄. 어딜 가도 신가물이 왼수야. 신가물이 좀 세니까 이 귀신의 기운에 굉장히 민감하죠. 네, 그렇죠. 반응을 하죠. 그러니까 다섯 명의 자손이 있는데 유독 얘한테만 더 많이 와. 혹은 얘가 신가물이 제일 세니까. 그러니까 얘한테 주파수를 던지면 주파수가 잘 맞아 떨어져.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거지. 네네네. 그러니까 얘한테 반응을 나오니까 어떠한 식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. 네. 그러니까 신가물이 센 애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실제로 진짜로 귀신의 가위 눌림이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위 눌림이 있고 귀신에 의한 가위 눌림이 있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느냐지. 단순히 내 조상에서 가위 눌림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거기 그 집에 터전에 사는 지방령이야. 네. 그러니까 걔가 주인인데 내가 아무리 전세든 월세든 집을 돈 주고 샀든 네. 주인은 그 양반이야. 그러면은 이제
아기를 품고 처음에는 막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누가 나를 자는데 내려다보고 이렇게 해서 몸의 마비처럼 느껴지죠. 의식은 살아있는데 육신은 마비 상태고 경직이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. 그럴 때 탈출하는 방법! 네, 그거죠. 이거는 이제 마인드 컨트롤과 매한가지의 일맥상통. 자, 엄지발가락이 움직인다. 엄지발가락이 움직인다. 이렇게 해서 발끝의 모양을 하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가위 눌림이 금방 풀려요. 근데 꼭 그게 엄지발이지 않아도 돼. 예를 들어 손가락, 뭐 집게손가락, 엄지손가락, 새끼손가락이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움직인다. 이렇게 뭐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뇌파에서 신경계 뉴런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움직이게끔 주파수를 쏘는 거지. 그렇게 해서 탈출하는 방법이 있고 네. 두 번째 경우는 머리 벽에 밑에 가위나 칼이나 이런 걸 두고 자. 날이 문 밖을 바라보게. 그렇게 해서 놓고 잠을 자는 전통 방식이에요 이거는. 그렇게 해서 잠을 자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적을 벽에다 깔고 자든가 내 요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거나 아니면 부적을 벽면에 내가 침대에서 이렇게 발끝으로 보이는 벽 쪽에 그것을 붙이고 자도 되고 여러 가지 비방술로다가 그 순간을 탈출할 수가 있어. 미리 이거는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거지. 겪었으니까. 그리고 또 간단한 건 가시가 많이 박혀 있는 화분을 갖다 놔. 선인장도 이렇게 찌깝스러운 거 말고 진짜 이만하게 쫙쫙쫙쫙 그거를 요만한 크기의 화분에 방에 발끝 쪽에 놓거나 머리맡 쪽에 놓거나 근데 너무 이제 지긋지긋해. 이 가위가 심하다 그러면 사방에 놓으면 돼요. 방, 내가 가위 눌리는 방에 내구텅이에 가시가 있는 화분을 쫙 놓고 잠을 자보세요. 원래 뾰족한 거는 귀신들이 다 싫어해. 그래갖고 황공포처럼 뾰족한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면 칼끝 공포 이런 거. 그래서 우리가 비방을 할 때 흑마술을 쓸 때 기본적으로 칼을 꽂거나 말뚝을 박거나 바늘을 꽂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죠. 귀신들과 맞짱을 뜰 때는 도검, 칼, 뾰족한 바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. 하나하나씩 해보고 그래도 심각하다 싶으시면 찾아오세요. 제가 한 방에 해결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은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무속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